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븐 세그먼트를 사용한 그런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븐 세그먼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가 무슨 특징을 갖는지를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고요. 이 세븐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0부터 그 9까지 계속해서 카운트가 반복되는 세븐 세그먼트를 아마 구현해 볼 거고요. 다른 하나는 버튼을 두 개 가지고 그 한 버튼을 누르면 값이 커지는 또 반대쪽 버튼을 누르면 값이 작아지는 이런 특성을 갖는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븐 세그먼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세븐 세그먼트는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는 이게 이제 세븐 세그먼트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팔자가 써 있죠. 밑에 점이 하나 찍혀 있고요. 이 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이제 아래쪽이에요. 이 세븐 세그먼트는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별로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이렇게 하나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를 조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개 조합하면은 숫자를 많이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네 자리 숫자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세그먼트는 이렇게 어떤 숫자를 표시할 때 그 활용할 수 있는 장치고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팔자라고 하는 게 있고 밑에 점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 세븐 세그먼트는 이 화면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로 쪼개져 있다고 해서 세븐 세그먼트라고 부르는 거죠. 일곱 개의 선이 조합이 돼서 0부터 9까지 숫자를 전부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할된 영역은 각각의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A, B, C, D, E, F, G 해갖고 총 7개의 고유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A부터 G까지. 그리고 이제 밑에 쪽에 이렇게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이 DP라고 불리는 점이에요. 이 DP가 이제 세븐 세그먼트의 맨 아래쪽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DP를 기준점으로 해서 요게 이제 숫자를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여기에 있는 세븐 세그먼트 A부터 G까지 모든 세그먼트가 다 켜지면 숫자 8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A부터 F까지만 숫자가 켜지면 0이 되겠죠. G자가 빠지면 이 테두리만 켜지니까 0이 되겠죠. 만약에 B하고 C가 켜지면 이거는 숫자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븐 세그먼트는 A부터 G까지 값들을 가지고 0부터 9까지 값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 세븐 세그먼트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아노드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실습 시간에 쓰는 이 세븐 세그먼트 장비는 아노드 방식으로 이렇게 제어가 되는데요. 아노드 방식은 이 VCC라고 하는 핀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걸 보여드릴게요. 위에 위아래로 이렇게 핀이 10개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핀은 이 세븐 세그먼트를 제어하는 핀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온오프하는 거에 따라서 해당 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거죠. 그래서 A 핀은 이거를 이제 제어하는 핀이죠. 아노드 방식에서는 이 전기를 A에다가 전기를 인가하면은 이 A 영역이 꺼지게 됩니다. 반대로 A 영역에다 전기를 끊어버리면, 즉 0V를 만들면 이 LED가 켜지죠. 그래서 반대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A에다 전기를 넣으면 A가 꺼지게 됩니다. A에다 전기를 끊으면 A가 켜지는, 그게 바로 아노드 방식이고요. B선도 역시 이 B선에다가 여기 전기를 온오프하는 거에 따라서 B선이 온오프 되겠죠. C선은 여기 하단의 이쪽입니다. C선에다 전기를 넣으면 이게 켜지고요. DP선은 여기 이 전원을 켰다 껐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선은 여기에다 넣어주면 되고요. E선은 여기 이 케이블을 연결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F선은 요쪽 케이블, 그 다음에 G는 요쪽 선으로 해서 인가가 됩니다. 자, 이 숫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각각 핀 10개가 있는데 이 핀에서 7개, 세븐 세그먼트 위치를 제어할 수가 있고 DP까지 8개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인가하는 VCC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은 쉽게 이 세븐 세그먼트 갖고 숫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노드 방식 말고 캐소드 방식이 있는데 캐소드 방식은 핀 배열이 좀 다릅니다. 아노드 방식에 비해서 이 핀 위치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G, F, A, B
그다음에 ED, CDP 같은 이런 핀 배열이 좀 다르고요. 그라운드를 연결해서 하게 돼 있고, 캐소드 방식은 아노드하고 반대로 전압을 5V로 인가하는 순간 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넣으면 켜지고 전기를 끄면 꺼지는 아노드하고 반대로 작동하죠. 그래서 이러한 캐소드와 아노드 방식에 의해서 7 세그먼트를 제어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실습 시간에 쓸 거는 아노드 방식을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운터는 아주 간단해요. 여기다가 7 세그먼트 하나가 있고, 이7 세그먼트가 0부터 9까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7 세그먼트가 하나 필요하겠죠? 이7 세그먼트를 0부터 9까지 계속 무한반복시키는 카운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료를 첫 번째 알아보는 재료는 당연히 7 세그먼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7 세그먼트도 일종의 LED이기 때문에 이 LED를 제어할 수 있는 그 LED의 전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저항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을 가지고 회로드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보죠. 이 회로도는 여기 화면에 잘 보시면 7 세그먼트가 가운데 하나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7 세그먼트 팔자 있는 7 세그먼트가 있죠. 7 세그먼트는 이 DP점이 기준점이 돼서 이게 아래쪽이 되고 이걸 기준으로 숫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점이 항상 아래쪽에 오게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아노드하고 캐소드에서 각각 이 케이블 연결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했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핀이 위아래로 이렇게 다섯 개씩 있습니다. 이 다섯 개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아노드와 캐소드를 가지고 7 세그먼트를 제어할 수 있었죠. 이핀 있죠? 이 핀들을 여기다 꽂아가지고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노드 방식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핀하고 이 전원을 인가하는 핀을 이렇게 만든 거죠. 일단은 우리 아두이노에서 5V짜리 전원을 예, 그, 브레드보드에다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브레드보드에서 5V짜리 전원에서 VCC를 인가하는 거죠. VCC.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아노드 방식이죠. VCC를 아래쪽, DP 쪽을 갖고 있는 아래쪽 가운데 그 핀에다가 연결해 주고요. 연결할 때이 저항을 하나 넣습니다. 저항을 연결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그 충격을 좀 먹기 때문에 저항을 하나 연결해 줬고요. 그 위쪽에다가 각각 A부터 G까지 의미하는 그 핀들을 각각 이렇게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이제부터 이7 세그먼트를 디지털 핀을 이용해서 온오프 시킬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설명했던 거를 바탕으로 소스코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0부터 9까지 이렇게 값을 계속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거죠. 이런 특정 패턴을 갖고 있는 거를 그 반복문을 이용해서 쉽게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반복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에서는 배열이라는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형태의 자료형을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때 쓰는 그런 기법인데요. 이 아두이노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배열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배열 선언하는 방법은 차후에 이런 그 CC++ 강좌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미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00001, 그 다음에 10101, 뭐 이래갖고 이렇게 패턴을 해서 총 10개 패턴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이 패턴은 뭘 의미하냐면, 7 세그먼트를 각각 제어할 수 있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잘 보면은 7개의 값이 정의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7 세그먼트의 7개 값, 기억나시죠? 이거하고 하나하나 매칭시켜서 온오프 시키는 거죠. 0과 1을 가지고 7 세그먼트의 그 전기를 온오프 시켜서 글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표시하는 걸 만들고요. 그래서 디지트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배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차수가 두 개인데 2차원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2차원 배열에 대한 내용도 차후에 좀 알아볼 거고요. 일단은 0부터 9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배열이라는 걸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만든 거를 셋업에서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초기화하는 코드가 있죠. 그래서 핀 모드를 잡아주고 각각 초기화하죠. 핀 모드는 아까 우리 앞에서 2번부터 9번까지 이
그 세븐 세그먼트의 핀들을 연결시켰죠. 이 핀들은 LED이기 때문에 켜는 거죠. 따라서 핀 모드의 방향은 아웃풋입니다. 입력이 아니기 때문에 아웃풋 방향으로 핀을 설정해주면 셋업에서 아두이노에서 이 세븐 세그먼트를 제어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핀이 마지막 핀이 하나 더 있는데 9번은 우리가 DP핀이라고 해서 이 세븐 세그먼트 아래쪽에 있는 동그란 점 있죠.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키겠다라고 해서 디지털 라이트에다 9번 핀 연결하고 하이로 해주면 그 빨간색 점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셋업에서. 그 다음에 루프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뭐 하냐면 0부터 9까지 값을 계속 1초마다 한 번씩 카운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0부터 9까지 폼은 포 반복문을 이용해서 계속 반복을 시킵니다. 1초 주기로. 그래서 폼은 이 초기값 0부터 10이 되기 전까지, 즉 9까지 i 값을 하나씩 증가하면서 이 포의 루프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1초에 한 번씩 display digit라는 함수에다가 i 값을 계속 넣으면서 무한 반복을 합니다. 이 display digit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숫자를 표시하기 위한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함수입니다. display digit 함수에서는 요 인자로 들어온 num이라는 값을 해석해서 실제 그 세븐 세그먼트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을 보면은 2번 핀을 기준으로 잡고 포문을 돌면서 디지털 라이트라고 해서 해당 핀에다가 디지털 값을 쭉 갖다 쓰는 거죠. 이렇게 쓰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븐 세그먼트의 값을 계속 바꿔주게 됩니다. 포 반복문을 이용하면서. 이 반복문은 우리가 갖고 있는 디지트즈라고 하는 요 변수가 있는데요. 요 변수, 아까 그 2차원별로 선언했다고 말씀드린 변수 있죠? 거기에 0부터 9까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집어넣은 거죠. 결론적으로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그 세븐 세그먼트 값이 0부터 9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1초에 한 번씩. 그 바이트라고 하는 거는 그 아두이노가 제공하는 C 언어, C++ 언어의 기본 자료형인데 보통 0부터 255까지의 값을 처리할 수 있는 변수형입니다. 여기에서는 바이트형으로 2차원 배열을 선언했고요. 디지트즈라고 하는 값을 선언했고 이 선언을 하게 되면 이게 2차원이면 10개 곱하기 7개에서 70개의 바이트가 선언된 거죠. 70칸의 바이트, 0부터 255를 담을 수 있는 70칸의 정보가 쭉 연이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 연이어서 만들어진 첫 번째 거를 첫 번째 차원, 두 번째 거를 두 번째 차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배열에서 이렇게 꺽쇠로, 대괄호 꺽쇠로 이렇게 만든 거를 차원이라고 부르죠. 이 꺽쇠가 몇개 있느냐에 따라서 몇차 배열이 됩니다. 꺽쇠가 하나 있으면 1차, 두개 있으면 2차, 세개 있으면 3차, n개 있으면 n차 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꺽쇠를 해놓고 아까 디지트즈라고 하는 바이트 배열을 선언했을 때 우리가 2차잖아요. 꺽쇠가 이렇게 두 벌이 있으니까 2차원 배열인데 2차원 배열에 10 곱하기 7이니까 70개죠 안에. 그래서 숫자가 70개가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안에. 그리고 각각의 이 차수 앞에 있는 큰 차수가 이렇게 한 줄이죠. 한 줄에 갖고 한 줄이 7개씩 차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총 10줄인데 각각의 줄이 7개씩 차 있다. 그래서 이거를 표시하기 쉽게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7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 저거는 2차원 배열이다. 그리고 이거는 그 행이 10개고 그 다음에 열이 7개인 그런 70개짜리 바이트가 선언돼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가 이제 이거 아까 말씀드린 7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하나 행은 여기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디지트가 0, 1, 2, 3, 4 해갖고 요게 이제 네 번째 인식되는 위치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두 번째를 가리키는 거는 4행의 4, 이거 배열은 0부터 시작합니다. 0, 1, 2, 3, 4행의 두 번째, 0, 1, 2. 그래서 여기가 디지트지의 4 by 2가 바로 요 0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배열에서는 이렇게 다차원 배열을 선언할 수가 있고요. 이 차수를 이용해서 이 선언된 다차원 배열에서는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위치를 갈 수가 있습니다. 배열은 무조건 0부터 읽어야 돼요. 0, 1, 2, 3, 4.
0, 1, 2. 그래서 디지트즈 4 by 2가 가리키는 값은 0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작성한 거를 한번 보죠. 이 아노드 방식으로 연결되는 이런 핀이 있는데, 이 핀은 아까 A부터 G까지 이렇게 할당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각각의 핀은 A부터 G까지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배열을 하나 만든 거죠. 1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1번은 아노드에서 끄는 거죠. 끄니까 당연히 꺼지죠. 0이 들어가면 아노드에서는 당연히 켜는 거죠. 여기가 켜지겠네요. 0이 또 들어가면 A, B, C잖아요. C가 켜지겠죠. A, B, C, D니까 D가 위치하는 1이 꺼지는 거죠. A, B, C, D, E, E를 위치하는 1이 역시 꺼졌습니다. A, B, C, D, E, F, F를 위치하는 0이 켜져 있으니까 4는 켜지겠죠. 그 다음에 G가 역시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1, 0, 0, 1, 1, 0, 0을 가리키는 거는 실제로는 숫자 4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숫자 4를 이러한 형태의 숫자 배열로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시된 거를 이 핀 번호에다가 매핑해주면 세븐 세그먼트가 작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1초에 한 번씩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계속해서 표시해 준 거죠. 디스플레이 디짓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렇게 호출해 준 거고요. 이 함수는 나중에 우리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값이 들어오면 이 들어온 값을 갖다가 2차원 배열에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해 주는 거죠. 아까 디짓이라고 해서 4라는 값이 들어오면 4에 있는 그 0101 배열을 갖다가 디지털에다가 7칸을 쓰겠죠. 7칸을 싹 세팅해 주겠죠. 그러면 이 문장이 실행되면서 LED가 쫙 켜지면서 세븐 세그먼트의 숫자가 표시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num이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실제 세븐 세그먼트에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행을 시키면 자동으로 0부터 9까지가 카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기를 인가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미리 핀을 다 꽂아놨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DP이기 때문에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의 아래쪽. 그래서 여기다가 전원 이렇게 인가하게 되면 숫자가 0부터 1, 2, 3이 계속 증가하게 되죠. 이 증가하는 그 사이사이의 간격은 1초입니다. 우리가 카운트를 1초를 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를 만들 수 있죠. 이런 카운트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테러범이 폭탄 테러 할 때 이렇게 카운트 만들고 그러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이런 타이머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여러 개, 동시에 여러 개 이렇게 설치해주면 표현할 수 있는 값이 범위가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겠죠. 뭐 탁구 같은 거 게임을 할 때 점수를 올리는 카운터를 간단히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두 자릿수. 뭐 네 자릿수로 하면은 더 큰 수를 다룰 수도 있겠죠. 이거를 여러 개 연결하고 버튼을 잘 조합하면 우리 계산기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숫자를 계산하는 계산기도. 그래서 이러한 카운트 하는 걸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버튼을 연결하는 세븐 세그먼트 예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예제는요, 세븐 세그먼트에 버튼을 두 개 달아서 한쪽 버튼을 누르면 세븐 세그먼트에 표시되는 숫자가 증가가 되고요, 다른 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세븐 세그먼트 숫자가 감소되는 그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료를 좀 알아볼 건데요. 세븐 세그먼트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증가되는 버튼, 하나는 감소되는 버튼에서 버튼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395옴 저항 하나하고 10K 저항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 저항을 이용해서 간단한 회로를 한번 보죠. 여기 보면은 버튼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죠. 이 버튼 두 개하고 이 버튼 두 개의 플로팅 상태를 처리하기 위한 10K옴의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에 세븐 세그먼트 회로가 있는데 이 세븐 세그먼트 회로는 앞서 살펴본 예제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세븐 세그먼트 회로를 보면은 2번 핀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이 되어 있고 실제 이제 우리가 추가로 변경한 부분은 여기 있는 버튼들입니다. 그래서 버튼들을 보면은 하나의 버튼이 여기 보시는 11번 핀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버튼이 11번 핀에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버튼이 12번 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이 12번 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한쪽 버튼을 누르면 이 숫자가 증가되게, 그리고 반대쪽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감소되게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런 회로를 만들어 놓고 아두이노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코드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11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플러스, 그 다음에 12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버튼은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디파인을 해보죠. 그래서 11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버튼에서는 누르게 되면 이게 이제 숫자가 증가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11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 7 세그먼트 값이 증가가 되는 거고요. 이 버튼을 값을 누르면 7 세그먼트 값이 줄어들게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11번, 마이너스는 12번으로 디파인을 작성을 하고요. 이 작성된 코드를 갖다가 7 세그먼트 배열, 이 부분에 이제 숫자를 표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0부터 9까지 7 세그먼트의 배열을 이용해서 숫자를 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실제 어떤 LED가 켜질지를, 이렇게 7 세그먼트에 어떤 LED가 켜질지를 이 부분에 배열해서 이렇게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숫자 디지털 배열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업 코드에서는 핀 모드를 설정을 해야 되죠. 핀 모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버튼 두 개를 추가를 했으니까 여기서 어떤 값을 입력받는 거죠. 입력받은 거니까 핀 모드에 인풋을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에 그 인풋을 넣었죠. 이두 개는 하나는 플러스 버튼, 하나는 마이너스 버튼, 11번과 12번 디지털 핀에 연결되어 있고요. 핀 모드를 설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것들에 대한 핀 모드를 출력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이제 7 세그먼트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죠. 7 세그먼트에 출력을 하는 거니까 핀 모드가 아웃풋으로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7 세그먼트가 2번 디지털 핀부터 9번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핀 모드를 펌은 가지고 이렇게 쉽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라이트에서 9번에다가 하이를 출력해줬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프에서 실제 뭘 하냐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7 세그먼트에 표시되는 글자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이 여기 돼 있죠. 디지털 리드에서 플러스 버튼이 눌렸다면, 하이라면 해당 디지털 값을, 숫자 값을 플러스 시켜라, 하나 증가시켜라. 그런데 이 디지털 값이 9보다 커지게 되면 이 값을 다시 0으로 초기화시켜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 플러스 버튼, 11번 핀을 누르게 되면, 버튼을 누르게 되면 1, 0, 1, 2, 3, 4, 5, 6, 7, 8, 9까지 간 다음에 if 문에 걸리겠죠. 9까지 간 다음에 9보다 커졌으니까 디지털 값이 다시 0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계속 누르면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형태로 값이 변경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이너스가 눌렸다면 디지털 현재 숫자 값을, 디지트 값을 빼주는 거죠. 하나 빼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현재 디지트 값이 9라면, 숫자 값이 9라면 9. 여기서 한번 누르게 되면 8, 7, 6, 5, 4, 3, 2, 1, 0까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근데 만약 디지트 값이 0보다 작다면, 0보다 작아진다면 디지트 값을 다시 9로 바꿔라.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버튼을 계속 누르면 9, 8, 7, 6, 5, 4, 3, 2, 1, 0, 9, 8, 7, 6, 5, 4, 3, 2, 1, 0 해서 계속 밑에 쪽으로 값이 변경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변경된 현재 숫자를 나타내는 디지트 값을 디스플레이 디지트라는 함수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디스플레이 디짓에 현재 숫자 값이 들어갈 거고요. 이 들어간 값에 의해서 디지털 라이트라고 하는 이 함수가 해당 숫자를 7 세그먼트에 설정을 해주는 거죠. 해당 세그먼트를 설정해주면 이 배열 안에 있는 값을 읽어서 이 배열 값을 이용해서 7 세그먼트의 LED를 제어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숫자를 표시해주게 됩니다. 그 실제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 회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회로를 구성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LED가 지금 0번으로 세팅되어 있죠. 전원을 처음 인가하면 0번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값이 변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짧게 눌러주면 값이 하나씩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반대로 이 값을 눌러주게 되면 값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버튼과
마이너스 버튼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세븐 세그먼트의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하면은 이 화면에 표시되는 LED 값을 재밌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값을 제어하게 되면은 뭐 우리가 이제 좀 더 풍성한 그러한 그 아두이노를 이용한 예제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이번 시간에 알아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븐 세그먼트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세븐 세그먼트를 지금 하나짜리 예제만 계속 알아봤는데요. 이 하나짜리는 0부터 9까지밖에 표현이 안 되죠. 근데 만약 세븐 세그먼트를 두 개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0부터 99까지, 100까지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100까지 숫자가 표현된다면 아주 다양한 예제를 할 수 있겠죠. 100까지 표현될 수 있다면 0부터 99까지가 표현이 되니까 이 0부터 9까지 표현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걸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더 큰 숫자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두 개를 연결해서 뭐 버튼을 가지고 뭐 세븐 세그먼트 하나는 뭐 경기하는 걸 쉽게 구현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임을 할 건데 A가 이겼으면 A 세븐 세그먼트를 숫자를 증가시키고 B가 이겼으면 B를 증가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게임을 기록하는 세븐 세그먼트를 두 개로 구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숫자가 아닌 알파벳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븐 세그먼트의 이 표시에 알파벳을 이용해서 문자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추가로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세븐 세그먼트는 사실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죠. 세븐 세그먼트의 핵심은 디지털 라이트를 통해서 세븐 세그먼트의 어떤 값을 할당하는 거였고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두이노 함수 및 상수가 설명되어 있는 아두이노 CC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세븐 세그먼트를 이용하면은 그 아두이노가 내부에 처리하는 다양한 정보를 외부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뭐 조도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븐 세그먼트에 연계시키면 조도 센서의 값을 외부에 표시해 줄 수가 있겠죠. 또는 뭐 타이머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겠죠. 뭐 버튼을 누르면 뭐 카운트다운이 되는 그런 타이머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응용 분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세븐 세그먼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